갑자기 아연이 멀리 더 힘있게 잘 날아갈 거야. 그래? 기적처럼. 오, 믿고 따라오면 돼. 오케이. 일단 물론 스윙이 조금 더 파워풀해야 돼요. 스피드가 더 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연습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고 이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약한 포지션으로 공이 맞기 때문에 공이 약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맞는 포지션이 약한 포지션이에요. 클럽 페이스가 지금 손이 어때? 클럽 헤드보다 조금 뒤에서 맞는 느낌 혹은 나란히 맞는 느낌일 텐데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누워있는 느낌이 나요. 7번 아이언인데 마치 8번 아이언처럼 맞으니까 멀리 못 가는 거지. 그렇구나. 그리고 손이 앞에서 클럽 헤드보다 앞에서 맞는 핸드 포워드 임팩트가 일어나게 되면 이 꺾여있는 각들이 임팩트와 함께 풀려지면서 공과 클럽 페이스 간의 접촉도 길어지면서 또한 가속이 일어나면서 더 파워풀하게 멀리 잘 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으면 가속도 잘 안 일어나고 로프트 각도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멀리 못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되는데 한번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돼. 알았어. 내가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맞는데 손을 앞으로 내밀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돼 지금? 약간 열렸는데. 열리지. 그래서 이렇게 맞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좀 앞에서 맞도록 핸드 포워드 임팩트를 하도록 얘기를 하잖아? 그래. 못해요. 왜냐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 클럽 페이스를 먼저 닫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한번 자세 잡아보고. 백스윙을 해볼게. 여기서 바로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닫으면 엎어 치니까 안 되지. 내려오듯이 이렇게 닫아줘야 돼요.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닫혔지. 오른손 바닥이 어때? 바닥을 보는 느낌이지. 조금 과장하긴 했어. 오른손 등이. 왼손 등이, 그치? 아, 그러네. 왼손 등이 바닥 보는 느낌, 오른손 바닥이 바닥을 보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한 이 정도일 수 있어. 조금 과장을 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서 그냥 치는 거야.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닫혔으니까 어디로 갈까? 왼쪽으로 가겠지. 한번 공을 한번 쳐볼게. 좋아요.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왼쪽으로 가더라도. 한번 해보자. 힘 빼고. 그렇지. 조금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 나잖아.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쳐볼까? 좋아. 다운스윙 때 손의 스피드가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한번 해볼게. 좋아요. 과감하게 쳐야 돼요. 과감하게. 오케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확. 그렇지. 왼쪽으로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손이 아마 이 정도에서 맞았을 거야.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클럽 페이스가 조금 닫혔을 가능성이 높지.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닫힌 상태지. 손을 앞으로 내밀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돼? 똑바로 생겼어요. 그러네. 그래서 핸드 포워드 임팩트가 일어나면서도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는 거야. 임팩트 순간에. 그래.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임팩트 순간에 손이 조금 더 앞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는 거지. 훅으로 치다가 조금 왼쪽으로 가도록 클럽 페이스가 닫히도록 그 다음에는 훅이 나는 것을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내미는 것으로 잡아 나가는 거야. 똑바로 가도록. 한번 해볼게.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렇게 하면서 공을 치다 보면 내가 알게 돼요. 그래. 한번 해볼게. 다시 훅을 먼저 내세요. 알겠어요. 확 엎어 치는 거야. 해볼게.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엎어. 그렇지. 잘했어. 갔어. 그렇지. 이제는 손이 조금 앞에서 맞으면 돼요. 오케이. 해볼게. 그렇지. 괜찮아. 살짝 열렸네. 왔다 갔다 할 텐데 왔다 갔다 인아웃은 안 돼. 아하. 봐봐. 인으로 왔다는 얘기는 손등이 위로 보고 손바닥 오른손바닥도 위로 보니까 사실 열린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가 아래를 보면은 사실은 이쪽으로 와요. 뒤로 올 수가 없어. 그러네. 그치? 한번 해볼게. 오케이. 좋아. 백스윙 하고 어퍼 쳐. 그렇지. 와, 좀 강하게 맞았어. 그런데 내가 조금 실렸어. 더 그렇지.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내가 조금 더 앞에서 맞도록 하고 싶을 거야. 그래야지 똑바로 가게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서 점점 수정이 돼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한 거 이렇게 들어올 텐데 손이 어때야 되지? 빨라야 되지. 예. 그러면서 클럽 헤드가 뒤에서 처지는 느낌이 생기잖아. 그 느낌을 이제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야. 너무 속성 아닙니까? 한번 해볼게. 너무 여러 가지를 바로 해야 돼. 자,
처음에는 훅을 쳤고 핸드포워드 임팩트를 만들었고 그렇죠. 이제는 충분한 레깅을 만들어서 릴리스가 급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야. 해볼게. 확 내려오면서 그렇지. 굿샷. 어머 잘 됐네. 그렇지. 이제는 탄도가 보면 조금 낮아지지. 그러네. 왜냐하면 7번 아이언이 그 전에 많이 떴잖아. 8번 아이언처럼 쳤는데 이제는 7번 아이언을 6번 아이언처럼 치는 거야. 자연스럽게 비거리가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 신기하네 이거. 그렇지. 한 번 더 해볼까?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연습하면 잘하겠지 뭐. 으흠. 지금 설명해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돼요. 이제 한번 해볼게. 힘 빼고 과감하게 확 내려와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는 사실은 빨리 풀린 거고 사실은 클럽 페이스가 16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잘 엎어줘야 돼. 잘 엎어. 탑에서부터 엎으면 안 되겠지만 내려오면서 빨리 오케이, 엎어야 오케이. 돼요. 해볼게. 못 엎었나 봐. 못 엎은 거지. 일단은 훅을 잘 만들 수 있어야 핸드포워드 임팩트도 만들고 레깅도 만들 수 있어요. 클럽 거구나. 페이스가 열릴 것 같으면 레깅도 못 만들어요. 그렇지. 해볼게. 괜찮아. 사실 타고 가면 갔어. 좋아요. 한번 더 해볼게. 다시 해보자. 자, 힘 빼고 과감하게 확 엎어야 손 빠르게. 괜찮아. 머리만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해보자. 자, 해볼게. 자, 확. 그렇지. 괜찮아. 좀 힘이 써졌어. 힘 있게 나가긴 했다. 자, 왼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다시 가볼게. 확. 자, 빠르게 확. 그렇지. 괜찮아. 좀 더 엎어야 돼. 오케이. 자. 확! 그렇지! 지금 정말 똑바로 와, 이거는 정말 최근에 본 아이언샷 중에서 와, 임팩트 가장 되게 잘 나왔어. 것 같아. 아이언은 바로 이렇게 쳐야지 방향성도 좋고 파워풀하게 잘 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연습하면 돼, 알았지? 좋아, 좋아. 잘했어.